일부 우익 언론들의 주된 장사거리인 바로 정의기억연대와 관련된 내용입니다. 정의기억연대와 관련해서 웬만한 그런 뉴스들이 좀 잦아졌어요. 이렇게 잦아들고 나서 이제 더 이상 이 뉴스 갖고 해먹으려고 하는 그런 짓들이 이제 사라진 게 아닐까 이런 생각들을 좀 했었는데 아주 희한한 뉴스들을 이제 최근에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대표적인 게 간단하게 정리를 해드리면 고발 뉴스에 장상진 기자가 전화를 한 거예요. 전화를 해가지고 정의기억연대하고 같이 이제 후원금을 모집했던 적이 있느냐 그래놓고선 그 후원금 모집해가지고 횡령 공범이 된 게 아니냐 이러면서 취조를 했습니다. 그래서 너무 황당해서 그 고발뉴스 이상호 기자가 원래 이 사람이 이제 심장이 안 좋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병원에 갈 상황이 될 정도로 스트레스를 갖다 받았다고 이제 하소연을 했던 그런 상황이 전제가 된 거예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이렇게 영상을 만든 겁니다. 참 황당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조선일보 등등이 정의기억연대에 대해서 취조를 하고 그 기사를 쓰고 있는 내용들은 뭐냐면 일단 뭔가 이렇게 후원을 같이 했다, 뭔가 또 그 뭐예요 같이 뭔가 사업을 했다 이러면 일단 전화를 걸어서 협박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 협박에는 여러 가지 목적이 있습니다. 일단 첫 번째는 협박을 통해서 자기네들이 가짜 뉴스를 던질 수 있는 거리를 캐냅니다. 이렇게 협박을 하다 보면 뭐든지 얘기를 하게 되거든요. 그 얘기들을 갖다 딱 받아가지고 자기네들이 조작질을 하는데 써먹는 거죠. 이게 첫 번째 목적. 두 번째 목적은 그렇게 협박질을 하면 위축이 됩니다. 그쪽 사람들이 위축이 돼요. 지금 고발뉴스의 이상호 기자 같은 경우니까 이제 스트레스 받고 많은 거지. 뭐 예를 들어 같이 그 무슨 사업을 했던 그런 민간 단체들이 있다. 그러면 이런 단체들한테 전화를 걸어가지고 이렇게 협박질을 하기 시작하면은 그 단체가 위축되게 되고 아우 저희 어떻게 하면은 그럼 이 문제에서부터 자유로울 수 있을까요? 이런 식으로 나오게 돼요. 이렇게 되면은 슬그머니 불리한 정의기억연대 불리한 증언을 따내는 거죠. 그래가지고 그것을 이제 또 공격에 사용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이런 식으로 막 협박질을 하게 되면은 뭐가 끊어지느냐? 연대가 끊어지게 돼요. 그러면 정의기억연대가 고립되게 되는 거죠. 주변에 시민사회 단체들이 열심히 지지하겠다 뭐 그러면서 함께 그 수요 집회도 더 동참하고 이런 모습들을 갖다가 내는 모습들이 있었는데 이런 데를 하나씩 공략을 하는 거예요. 대표적인 것들 중에 하나가 유니세프였나요? 거기에 이제 전화를 해가지고 결국 자기네들은 그런 사회복지 연대체에 들어가 있지 않고 회비도 안 내고 있다. 이따위 그 얘기를 또 끌어냈지 않습니까? 이런 식으로 연대를 끊어버리는 겁니다. 이 세 가지 목적을 위해서 움직이는 거지 이게 취재를 위해서 하는 게 아니에요. 이게 검사들이 하는 짓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이 상황을 보면 자 고발뉴스에게 왜 이런 취재, 이런 압박식 검찰질 같은 그런 취재를 했을까? 이 조건 씨의 경우에 미루어 보면 어느 정도 이해가 되는 부분이 있지 않겠습니까? 자, 그 다음에 이 고발뉴스한테만 이 짓을 한 게 아니에요. 미디어 몽구한테도 했어요. 미디어 몽구. 이 미디어 몽구한테는 아예 너 횡령범이지 공범이지 이렇게까지 특정을 지어서 얘기하다시피 했어요. 그리고 실제로 기사도 나온 게 있습니다. 미디어 몽구가 위안부 피해자들한테는 안 그렇겠습니까? 위안부 피해자들의 그 피맺힌 절규를 모든 언론들에서 다 무시하고 조롱하고 비하하고 할 때 특히 조선일보 니들이 그럴 때 쭈빼기. 미디어 몽글은 그 옆에서 할머니들의 얼굴을 찍고 그 눈물을 찍고 그 절규를 담아왔어요. 그럴 때 김복동 할머니가 김원옥 할머니가 넌 내 손주다. 예, 너 덥지 않니? 너무 고생한다. 가서 아이스크림이라도 하나 사 먹어라. 이러고 준 용돈이 이게 횡령 공범이냐 이 XX. 니들은 잘도 처먹으면서 얻어 처먹으면서 다니더라. 기업한테 얻어 처먹고 생일 파티까지 삼성 상무가 생일 파티까지 해주더라 이 XX. 그건 뭐냐 이 XX. 그건 후원금이냐 이 XX. 너무하지 않습니까 진짜? 할머니들이
너무 고마워서 그 땀 뻘뻘 흘리면서 폭염에 옛날엔 장비들이 어땠는지 아세요? 지금처럼 이렇게 가벼운 그런 장비들이 나와 있었는지 아세요? 그때? 내가 미디어 몽구를 시위 현장에서 몇 번 봤어요. 진짜 그때 너무 불쌍했어. 장비에 치여 있어서. 근데 그 폭염에도, 폭설에도, 혹한에도 그러고 시위 현장에 나타났어요. 손발이 고마 들어가는데도 그걸 찍고 있었어요. 그런 사람에게 용돈 줬습니다. 그게 법 위반입니까? 그게? 그거 미디어 문구는 그럼 받았는 줄 아세요? 처음에? 정신이 똑바로 바뀐 사람인데? 고사하고 막 그러면 할머니들 어떤지 아세요? 주머니 넣어주고 막 호통도 치셔. 어? 내가 봤으니까 얘기하는 거야. 내가 봤으니까. 내가 옆에서 그런 모습들을 봤으니까 할머니들이 정말 자기 자식같이 이뻐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런 애들한테 그렇게 했다고. 어른이 준다 안 받냐고. 그게 횡령 공범이냐? 지금 그러니까 이 사건의 실체가 이런 그 기사들의 실체가 명확하게 드러나는 거예요. 길원옥 할머니를 헌신적으로 돌봤던 정의기억 연대 활동가들의 피 맺힌 전류들을 오늘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조선일보가 열심히 쓰고 있는 게 그리고 열심히 강화시켜주는 게 있습니다. 그게 길원옥 할머니의 돈이 일부 길원옥 할머니의 입장과 달리 빠져나가서 그러니까 횡령이 되어서 그래서 사용이 됐다. 그래서 그걸 알고 양아들과 며느리가 피해자 가족협의회 같은 걸 만들어가지고 이런 부분을 규탄을 하려고 한다. 이런 것들을 계속 보도를 했어요. 예. 자, 얘네들이 어떤 인간들이었는지 한번 여러분들이 한번 판단해 보십시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정의연 입장문입니다. 6월 18일에 나온. 일부 언론은 고인이 되신 쉼터 소장님과 길원옥 인권운동가 정의기억연대의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행위를 당장 중단하십시오. 길원옥 할머니의 양아들과 며느리의 일방적 주장을 근거로 6월 17일 조선일보 원우식 기자의 단독 길원옥 할머니 통장서 돈 빠져 이유 묻자 쉼터 소장 무릎 꿇더라. 6월 17일 중앙일보 이유림 정진호 기자의 단독 길원옥 할머니 가족 뭉터기로 돈 빠져나갔다 검 진술. 6월 18일 조선일보 원우식 조유진 기자의 2천만 원, 500만 원, 치매 길원옥 할머니 통장서 뭉칫돈 나가. 6월 18일 조선일보 사설 뭉칫돈 해명 요구에 무릎 꿇었다는 쉼터 소장 너무 썩었다 등 고인의 계좌 관련 기사가 쏟아지고 있습니다. 이는 16년간 정성과 헌신으로 피해 당사자들을 보살펴왔던 고 손영미 소장님의 삶을 송두리째 부정하고 정의연을 비리 집단으로 몰며 인권운동가의 삶을 실천해오신 길원옥 할머니의 명예마저 심각하게 훼손하는 행위입니다. 정의연은 몇 가지 사실관계를 분명히 하고자 합니다. 길원옥 할머니는 양아들의 법적 양자 취득 시기가 아주 최근의 일입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만약 조선일보 6월 18일 보도대로 할머니가 이미 치매 상태라면 지난 5월 길원옥 할머니의 도장과 주민등록증을 가져가서 등록한 양아들의 법적 지위 획득 과정 또한 문제가 됩니다. 아시겠니? 조선일보야? 양아들이 언제 양아들이 됐다고? 지난 5월 됐다고. 그것도 길원옥 할머니 도장하고 주민등록증을 지네들이 가져가서 등록을 했다고 이 인간들아. 양아들은 오랫동안 정기적으로 길원옥 할머니로부터 금전적 지원을 받고 있었습니다. 돌아가시 전 고인은 물론 쉼터에서 할머니를 함께 보살폈던 요양보호사들을 증언에 의하면 할머니는 양아들에게 정기적으로 방문 시 때론 특별한 요청에 따라 현금을 제공했다고 합니다. 횡령범은 너야. 최근에는 코로나로 직접 방문이 어려워지자 고인의 양아들의 은행 계좌로 송금하기도 했습니다. 할머니가 얼마나 외로우셨으면 그 마음을 아시겠습니까? 양아들이라고 그나마 자식이라고 생각을 했어. 이 평생 동안 외로웠던 분이 얼굴 보면 얼마를 갖다 좀 내줘라
얼굴 이래도 보러 오지 않느냐 그러면서 내줘라. 그러다가 나중에는 코로나 때문에 못 온다고 하니까 은행 계좌에서 송금까지 해줬어요. 6월 1일의 경우 두 차례에 걸쳐 1천만 원과 2천만 원 합계 3천만 원이 양아들에게 지급되었습니다. 확인된 사실입니다. 팩트예요. 그간 마포쉼터에서는 네 분의 요양보호사분들께서 돌아가며 기러넋 할머니를 돌봐주셨습니다. 매월 정부와 지자체로부터 지급되는 보조금만으로는 모자라서 정대협이 추가 보조금을 지원했습니다. 2019년 한 해만 총 1,545만 6천 원이 정대협 계좌에서 간병비로 지급되었습니다. 기러넋 할머니는 인권운동가의 삶을 실천해 오셨습니다. 전 세계를 돌면서 증언활동을 하시고 다른 전쟁 피해자들을 다독이며 수요시위를 비롯해 다양한 장에서 젊은이들과 만나고 적극적인 기부활동을 통해서 인권의 가치를 널리 퍼뜨렸습니다. 이 모든 활동은 쉼터에서 함께 생활했던 고인께서 주야로 할머니의 건강과 정서적 안정을 온전히 보살피셨기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그러면서 기러넋 할머니는 기러넋 여성평화기금을 2017년에 조성하면서 5천만 원을 기부하고 또 2019년부터 2020년까지 김복동 센터에 1천만 원을 기부하셨고 2019년부터 2020년까지 김복동의 희망에 기러넛 장학금에 1,500만 원 기부 및 매월 5만 원 정기 후원으로 지금까지 총 75만 원을 기부하셨습니다. 이 중 길원옥 여성평화상을 만들었는데요. 전적으로 기러넛 할머니의 기부로부터 시작됐습니다. 2015 한일 합의 이후 설립된 화해치유재단이 지불하는 1억 원을 거부한 할머니는 2017년 시민들의 성금으로 모인 여성인권상 상금 1억 원을 받으셨습니다. 이 중 5천만 원을 정의연에 기부하시고 1천만 원은 양아들에게 지급했고 정의연은 할머니의 숭고한 뜻을 받아 기러넛 여성평화기금을 조성하고 이 기금으로 운영되는 기러넛 여성평화상을 만들어서 여성인권평화에 기여한 분들을 매년 선정해 상금을 수여했습니다. 기러넛 할머니 기부금은 공시에서 별도로 표시되지 않았을 뿐 기부금 전체 금액에 포함돼 있고 정형 결산서류에 정확히 반영돼 있습니다. 기레기 ᄉ 왜 이런 건 기사로 안 쓰는 거야. 자료가 다 있잖아. 그러므로 일부 언론의 보도는 기러넛 인권운동가의 삶을 근본적으로 부정하는 행위이자 당사자의 소신과 의지에 따른 여성인권평화활동을 뿌리째 훼손하는 행위입니다. 기러넛 인권운동가의 숭고한 뜻을 받들고자 개인의 삶조차 희생하는 그 고 손영미 소장님과 정의원을 파렴치한으로 매도하는 명예훼손 행위입니다. 이게 진실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